종수의 일기. 오늘은 우리 부부가 만난 지 만일이 되는 날이다. 참 신기한 게 우리 쌍둥이 생일이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난 날과 같다는 거다. 20살에 만난 우리가 어느새 50을 바라보고 있다. 입대할 때 아내가 혹시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엄청 마음 졸였다. 다행히 아내는 나를 기다렸고 학교 졸업 후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고생을 많이 했다. 쌍둥이가 태어난 후 석 달 동안 우리 부부는 항상 걱정을 했다.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이다. 석 달이 지나자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겠지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은 크고 작은 병치레를 많이 했다. 수술도 여러 번 했고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엄마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실감했다. 엄마가 된 아내는 대학 새내기 때 갸니알픈 아가씨가 아니었다. 병원을 집 드나들듯 하는 아이들을 씩씩하게 마치 투사처럼 잘 돌봤다. 그렇게 엄마 애간장을 태우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다. 우리 부부는 가끔 아이들에게 농담처럼 말한다. 너희에게 들어간 병원비가 엄청나니까 이 다음에 돈 벌면 엄마 좋은 차 한 대 뽑아줘. 그러면 아이들은 돈 벌면 우리 차부터 사야지 엄마 차는 아빠가 사줘 그런다. 그렇게 티격태격할 때 참 행복하다. 아이들 다 키운 아내는 요즘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. 여보, 당신의 영원한 보디가드이자 매니저인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일 시작해. 내가 뒤에서 잘 밀어줄게. 어린 나이에 만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함께 견뎌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해.